우리가 무당집에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렇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알려드릴 자신 있죠? 그쵸. 근데 만약 안 맞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미친 듯이 쇼핑을 돌려야지 비는 수밖에 없어 뭐. 자, 전 시간에 이어서 네. 같은 삼재죠? 그쵸. 뱀띠분들. 네. 이번에는 뱀띠분들이 침실에 두고 자면 좋은 물건. 침실에 두고 자면 대박 나는 물건. 대박이라. 그런 게 있었지. 일단은 뱀띠들 같은 경우는 좀 세요. 세고 이미지도 조금 강해요. 네. 뱀띠들은. 네. 그래서 옷이나 내가 기본적으로 옷 같은 것도 조금 어둡게 있는 것보다 밝은 색. 네. 그리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잠옷도 조금 밝은 거. 네. 뭐 이불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이였다. 네. 그럼 조금 밝은 색들 많잖아요. 네. 밝은 색들을 입고 다니고. 네.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어쨌든 잠옷 입기 전에 속옷을 입잖아요. 그쵸? 속옷도 밝은 색으로 입으면은 밝은 색으로 입고 자면요. 네. 조금 좋아요. 이게 어디가 금전적으로 좀 좋은 건가요? 이것도? 네. 네, 금전적으로 그다음에 네. 대인 관계. 정말요? 네. 대인 관계 좀 좋아지는 거고. 네, 네, 네. 이 뱀띠분들 같은 경우 저도 얼핏 들었는데 잠을 자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있는 건가요? 없지는 않죠. 우리가 네. 잠자는 방향들이 네. 뭐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있으면요 네. 안방에 베란다가 있을 거,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문을 내 옆으로 끼고 자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네. 네. 이쪽,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으로 끼고 자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창문이 없다. 네. 그러면 내가 문을 바라봤을 때 네. 대각선으로 봐야 돼요. 아, 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네, 바로 옆 문을 바로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 눈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네. 저희 집도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뱀띠들 같은 경우는 네. 인상이 강한 것도 있지만요. 네. 조금 신의 기운도 조금 세요. 네. 근데 이렇게 문을 두고 이렇게 문을 옆에다 두고 자고나 이러면은 네. 조금 이제 악몽이라 그러죠. 가위? 네. 이런 걸 조금 눌려요. 꿈자리가 좀 싸납고 네. 몸이 조금 아플 거고. 네. 근데 이렇게 문을 바라보고 자면요, 그게 막아지면서 네. 좋거든요. 그리고 네. 조금 뱀띠들 같은 경우는 집 안에 내 잠자는 방은 네. 조금 안 답답하게 좀 넓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뭐 장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조금 안 답답하게 조금 채워놔야 돼요. 이 뱀띠 같은 분들 경우에는 이 잠옷, 속옷 둘 다 밝게 입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침실 또한 좀 밝게 두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뭐 베개든 이불이든 네. 벽지든 네, 벽지든 아니면은 내 벽지가 조금 시커먼데 네. 조금 다시 페인트 칠하기 좀 귀찮다. 그쵸. 그러면은 네. 우리 막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꽃이나 납 이런 거 네. 이런 거 붙여도 좋아요. 꽃이요? 응. 꽃도 막 좀 어두운 계열보다 뒤에 보여지는 것처럼 좀 밝은 네. 아 이런 꽃들이 네, 좀 뭐 분홍 가짜 꽃도 괜찮거든요. 좀 네. 밝은 조화 같은 것도 괜찮긴 하지만 좀 밝은 네. 이런 거를 두거나 아니면 붙이거나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뱀띠분들이 네. 이 영상을 분명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뱀띠분들 실제로 삼재로 지금 힘든 뱀띠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한번 이제 비방법 알려드리겠다고 슬쩍 딱 뭔 느낌인지 알죠? 일단은 뱀띠 같은 경우는 33, 45, 57세, 네. 69세 네. 근데 일단은 33살 같은 분들 33살 그러니까 기사생이죠. 네. 기사생은 삼합이에요. 네. 삼합이고 또 삼재고 네. 또 뱀이랑 성도 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네. 진짜 죽는 소리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무당집에 왜 있겠습니까? 그쵸.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쵸.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알려드릴 자신 있죠? 그쵸. 근데 만약 안 맞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미친 듯이 쇼핑을 빌어야지 비는 수밖에 없지 뭐. 만약에 이제 뱀띠분들한테 와가 뱀띠분들이 와가지고 비방법을 알아가셨는데 오히려 삼재가 더 안 좋아지면은 그러진 않죠. 제가 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개개인마다 내려지는 비방들이 다 달라요. 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한테 조금 맞는 네. 비방을 내려주고 네. 만약 비방 안 먹힌다. 네. 그럼 내 부적 써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